뭔데? 오늘 죽은 사람 실족 사안이죠. 살해당한 거죠.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서 죽은 거예요? 그것도 지휘자님이 데뷔한 날.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? 경찰이 알아내겠지. 설마 지휘자님이 한 일 아니죠? 넌 내가 진짜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거냐?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냐? 그런 질문 하는 목적이 뭐야? 말했잖아요, 알고 싶어서라고. 내가 며칠간 생각을 좀 정리해봤어요. 나랑 지휘자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? 왜 갑자기 홍영이란 애가 내 인생에 나타난 걸까? 답은 하나더라고요. 뭔데? 혹시 홍영이 죽은 김희안 사건의 목격자 같은 게 아닐까? 만약 기억이 돌아오면 지휘자님이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? 그래서 필사적으로 걔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? 소설 잘 들었어. 네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이해는 하겠지만 나한테 살인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너야. 이영에 대한 마음을 묻는 거면 대답은 예스고. 진심이라고요? 지휘자님이?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.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? 나한테 진심이 없다는 거야? 할 말 다 했으면 나가봐.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나 열심히 해. 솔리스트가 네 꿈이었다면.